선비. 아. 깜짝이야. 오이씨, 내가 넘어질 뻔했네. 조심. 선비? 아, 약간 선비죠. 살짝 선비 느낌 있으신 것 같은데? 살짝이 아니고 사실 십선비예요. 아, 진짜요? 네네네. 아. 근데 정말 그 세호 오빠랑 너무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세호 오빠랑. 걔랑 나랑 완전 다르지, 스타일이. 네, 완전 너무 달라서 지금 적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세호 하면 지금 뭐, 어? 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어, 아이고, 그래, 그래, 그래. 비키니 가자잉! 막 이러고 하죠. 나 아저씨예요. 와, 근데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거? 아, 예술이다. 이거 술 먹고 여기 딱 가다가 사람들 이렇게 다치겠다. 맞아. 진짜 멋있다. 제주에 이런 데가 있어요? 아, 처음 와봤어요? 네. 하긴 뭐 제주도 사람이라고 뭐 맨날 돌아다니겠어. 맞아, 맞아. 뭐 서울 살아도 우리도 서울에서 안 가본 데 많잖아요, 형들. 그러니까. 맨날 뭐 게스트하우스 물어보고 이래도 난 집이 있는데 계약을 왜 가냐고. 그치, 그치, 그치. 나 몰라. 이러고 호텔 물어보고 막. 맞아. 야, 아이고. 야, 이게 계속 좋네, 여기는. 미쳤네. 여기 살짝 걸어보자. 와. 와, 예술이다, 진짜. 여기 지형, 뭐 지역 이름 알아요, 여기? 여기 구엄리라고. 구엄리? 네. 어, 애월 구엄리? 애월 읍 구엄리. 어, 다들. 그리고 시청자들도 성향이 있잖아요. 네. 급이 급행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네. 제 시청자들이니까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선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나타났을 때도 제가 일부러 멀리서 찍었잖아요. 아. 의상 노출이 있잖아요. 아. 이거를 조금 어? 아이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아, 어 그래서 일부러 지금 다리를 제가 지금 안 찍고 있잖아요. 아, 네네네. 왜냐면 이렇게 찍어버리면 사람들이 어 야야야야 그래서 조금 그런 건 제가 네. 우리 성향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네. 예, 원래 더 하고 싶어요. 눈은 좋아요? 눈이요? 네. 채팅이 잘 보여요? 좋은데 좋다고 좋은데 어야 좋다 다 좋다고 하시는데 왜냐면 나송 씨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다들. 아, 제 기분 맞춰주시는 거구나. 대박. 아프리카에서 제일 착한 사람. 아, 진짜요? 아, 어쩐지. 와, 진짜 어제 민건띠부터 진짜 너무 좋으신. 민건이 얘기 자꾸 왜 하세요? 아, 그만. 죄송합니다. 어, 그렇게 자꾸 시청자 한두 명 계속 언급하면서 하면 집착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전혀 진짜 전혀 아닌데. 아, 진짜 너무 진짜 신기하다. 채팅을 전체를 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아, 만약에 민건이가 1000개 쌌다. 그러면 아, 그때는 어 민건 띵 이렇게 아, 가야 되는 그때. 어,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아, 죄송해요, 정말. 건빵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뭘 아,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해줘요. 그런 거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아, 제가 전화가 오네요. 하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채팅 보는 건 풍 쏠 때만. 오케이, 오케이.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일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밥 먹을 때 정하시죠. 아, 저기 갈까요? 바다 보면서? 응? 바다 보면서 여기서 먹을까요? 여기서요? 아, 돼지 먹고 싶으세요? 네, 돼지. 아, 진짜로? 네, 전 더 좋아요. 고기 좋아하시는구나. 아, 맞네. 네. 나성 씨 차 갖고 왔죠? 네. 도착하고 이동해도 상관없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밥도 먹고 뭐 술도 먹는다고 이러면은 물론 뭐 대리야 하면 되지만 랍스타 좋아해요? 아, 좋아요. 랍스타 먹읍시다. 왜냐면은 랍스타 쪽에 네. 나송씨 차가 있거든, 여러분들. 아, 진짜 대박. 왜냐면 여기서 이거 먹고 만약에 우리가 술이라도 한잔한다 그러면은 또 언제 여기까지 아, 가고 그래. 아, 뭐든지 여러분들 동선은 타이트하게 가야 돼요. 아, 너무 좋다. 아, 저 갑각류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약간 딱딱한 거 이렇게 까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딱딱한 거 좋아해요? 네, 그 껍질 까먹는 맛이 있어가지고. 아, 먹을 줄 아는구나. 네, 그 막 조개나 아니면은 뭐 딱새우 드셔보셨어요? 딱새우는 어제 먹었죠. 아, 딱새우
채소나 뭐 굴이나 이런 거 제가 까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도 막 야, 내가 까줄게 이러다 일로 와봐 이러다 내가 까주고 딱딱하고 까먹는 거 좋아하는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까먹는 거 되게 좋아요. 제가 근데 좀 성격이 딱딱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아, 살짝 살짝 근데 어. 아직 근데 조금 이제 덜 친해져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응? 안 친해질 건데요? 왜 저랑 친해지려고요? 저 약간 까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어. 나성 씨. 네. 저랑 친해져서 뭐하게? 일단 다 같이 친해지면 좋죠. 에이, 또 제주도 오셨을 때 뭐 제가 모시러 가도 되고. 아니, 우리는 오늘 말고 볼 일이 없어요. 왜요? 아, 냉정하게 BJ들끼리 또 봐서 뭐합니까? 서로 민민하는 거지. 저는 나성 씨로 인해서 시청자를 뽑고 아... 나성 씨는 여기서 호구 몇 마리 물어가면 그래요 민민이죠.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풍 안 쏘는 이제 물소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서로 물어가는 되는 거지. 뭘 앞으로 자주 보고, 뭐, 말반, 뭐, 번지르르 해봤자. 아니, 폭로나 하지 마세요, 폭로나, 괜히. 아, 뭐, 네? 자주 보자고는 아니에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어. 뭐, 녹취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맞죠? 녹취? 네네네. 아니야, 지금도 보세요. 화면에 제 얼굴이 계속 안 나오죠. 네. 근데 그 누구도 최근 얼굴 왜 안 보여줘 안 하죠. 그 말은 뭐냐? 채팅창엔 물소밖에 없다. 아~ 이럴 때 나성님 정신 번쩍 차려서 아~ 어떻게든 여기서 한 두세 마리 데려간다. 예? 그런 거구나. 예. 라스타를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시청자의 관심을 먹을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아, 이 나성 너무 좋다. 나성 씨는 뭐 이렇게 운동하셨으면 어디에 제일 자신 있으세요? 저는 엉덩이가. 그러면 제가 또 힙 네. 촬영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아이고. 잠깐만. 운동하셨네. 네. 오, 야. 아니, 무슨 운동하셨어요? 저도 아까 스쿼트 좀 하고 왔는데. 그 밴드를 이제 허벅지에 두르고 그쵸.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는 게 있어요. 그쵸. 그게 크랩, 그 뭐라고 하죠? 아, 저 이름은 크랩워크 뭐 그런 게 있어요. 아, 이렇게 개처럼 옆으로 이렇게 밴드하고 맞아, 이렇게 맞아, 하는 거. 맞아. 이렇게 하면은 허벅지랑 엉밑살 밑으로 셀룰라이트 제거하고. 맞아. 뒤꿈치에 힘주면서 걸어야 돼요. 그렇지. 근데 진짜 저 그걸 너무 좋아해서. 근데 잠깐만요. 네.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야, 근데 운동하셨는데 종아리 알은 안 베기셨네. 이거 잘한 거거든. 여러분들 힘 잘못 줘서 하면은 여러분들 저처럼 돼요. 이게 저 보시겠어요? 보시겠어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하트. 근데 여자는 이거 진짜 안 이쁘잖아. 맞아. 제대로 하셨네. 아, 근데 혹시, 혹시 제가 선비라 그런데. 네네. 그, 나성 씨, 그 혹시 네. 패치 같은 거 좀 잘 하셨어요? 아, 네네네. 그 확실하게 하셨죠? 아, 네네. 네. 왜냐면은 또, 나성 씨, 또 여성으로서. 아, 제가 또 이런 거는. 맞아요. 확실합니다. 네. 네. 좋아요. 디스패치. 시간 몇이세요? 저 키 164, 165? 이거 근데 비율이 되게 좋으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걷다가 힘들면 좀 얘기하세요. 네. 근데 저 걷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네. 여기 가깝지 않아요? 거의 다 한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하루 내내 너무 걸어가지고. 아, 진짜요? 차를 원수가 그 타자 지금 타서 그 아까 그 커피숍 있지? 거기까지 우리를 떨궈주고 라스타 있지? 그걸 먹게 오늘. 아, 그 모셔드리고 저는 또 가서 또 이렇게 예. 아, 용스타 데려와야 돼? 그럼 용스타 데려올 때 그래 우리 그래 잘 됐다 겸사겸사 편의점 한번 들러서 일단 소속 비를 알았어. 그러면 그냥 갈게. 네? 아, 모셔드리 아 그냥 근데 뭐 바로 앞인데 뭘 모셔다 줘 아닌가? 아, 조금 한 그런가? 아, 타자. 1, 2km는 네.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지금 괜찮으세요? 네. 잠깐만. 네네네. 아 지금 네. 아까 출발 안 했어요. 뒤에 차주심으로 가시네요? 아 네. 뒤에 드디어. 나송이 차는 뭐 어떻게 하지? 숙소. 그러면은 이렇게 할까? 원수가. 냉이. 너가 좀 고생스러워도 그래. 나송님 차를 숙소에 가서 주차를 해줘. 뭔 말인지 알지? 그럼 이 차를
아니 우선 나성님 차 쪽으로 가죠. 네, 그리고 나성님 차를 내가 타고 그렇게 하자고. 나성님 우리 숙소에 갑시다. 아, 네네. 그러니까 숙소에 주차해놓고 좀만 걸어 나와서 랍스타를 먹읍시다. 아, 좋은 생각이에요. 그게 맞죠, 여러분들? 네. 이 거리 나중에 뭐 대리도 안 되고. 그럼 스가 그럼 우리만 나성님 차에 떨궈주고 너는 저기 그 일 보아. 아니요, 떨궈드리고 또 제가 또 랍스타 집에 모셔드려야죠. 아니 바로 옆이잖아요, 떨취야. 그래도 15m인데 뭘 데려다 줘. 원래 여러분들 방송은 여러분들 판단입니다, 판단. 센스가 5알이고 판단이 5알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오늘 딱 나성님을 선택했잖아요. 심지어 저 오늘 방송 안 해도 돼요. 왜요? 아침부터 너무 열심히 해서 시청자들이 쉬라 그랬어요. 아 진짜요? 아침 10시부터 방송해가지고 벌써 지금 10시간째 하고 있어요 방송을. 그러니까 노방송 이런 느낌. 벨트 안 했나요? 여러분들 이거 신고 좀 매겨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요 이거 아니 벌 받으세요. 저희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안전벨트 하셔야 돼요. 도로 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벌금. 안돼 봐주세요. 아니 아니야 뭘 봐줘요 법 앞에서. 내일 그럼 일어나셔서 본인이 직접 제주경찰서에 전화하셔서. 아, 나 걸어갈래. 아니, 이미 찍혔어요. 나 걸어갈 걸 그랬다. 아니, 왜 징징대? 법을 어겼으면은 달게 죄를 받아야지. 법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징징대면 안 됩니다. 네. 여기 커피숍, 달짝 커피숍이에요. 네. 아, 여기 내려주세요. 여기요. 네, 내려주세요. 내일 저 전화해가지고 유튜브 영상 링크 보여주면서 자진 신고하면은 안전벨트는 3만원인가? 3만원. 아, 뭐, 징역 가고 이런 건 아니야. 아, 다행이다. 아, 깜빵 갈까봐 설마 지금. 아, 깜빵까지는 아닌데 좀 쫄았어요.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죠? 네. 네. 저, 깜빵 갈까봐 그러셨구나. 아이고. 깜빵까지는. 야, 차 깨끗하네. 아, 재떨이 치워, 재떨이. 재떨이 없는데. 안 성운네. 그럼 여기서 혹시 길.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이거 소음 보시죠. 에어컨 꺼주세요. 그리고 잠깐 불 좀 켤게요. 네. 와, 근데 진짜 깨끗하다. 차 뒤로 가는데 지금? 네. 아,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새 차예요? 산지 좀 됐는데? 아니 근데 봐 이거 여러분들 티끌 하나 없어 차에? 어머. 근데 약간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아 지금요? 영화 그 추격자에서 딱 하정우 씨가 서영희 씨 처음 만났을 때 그 여기서 우회전이요. 좀 로맨틱하다. 벨트 매셨죠? 아 습관적으로 안 매시는구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네네네네. 이것까지 내일 신고하세요. 이건 여러분들 웃어넘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났어요. 제가 말해야 되는데. 아니요. 가서 유턴하시면 됩니다. 네. 불법 유턴하시면 안 되니까 쭉 가셔서. 네. 여러분들 이런 거는 확실히 지적해줘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 이분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운전이 뭡니까? 누군가의 또 타인의 안전을 위해 100번 꼰대 소리 듣더라도 저는 계속 지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시다가 유턴 되는 데서 유턴하세요. 네. 운전하는데 좀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 채팅창은 좀 안 보이게 할게요. 왜냐면 또 채팅 보고 이러시면 안 돼요. 네. 방송하실 때 채팅 보시면 안 되는 거 알죠?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네. 정차했을 때만 보시는 거예요. 네. 네. 여기가 이제 내일 모레 묵을 데다가. 숙소예요? 네네네.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이. 천천히. 양손 운전 아주 좋습니다. 양손 운전. 말은 해도 돼요? 네, 말은 하셔도 돼요. 아, 말. 되도록이면 운전에 집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딱 집중 중이니까. 네. 서로 집중합시다. 네. 집중. 저쪽 앞에서 뒤에 차 오는 거 보고. 그렇죠. 유턴. 오. 와, 이 쌍라이트 켜고 오네. 저 상 너무 새끼죠.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욕 나오게 했어요, 자세히. 욕은 괜찮은가요? 예? 욕은 괜찮은가요? 네,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죠. 아... 방금은 욕 나오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아... 좁은 길에서 쌍마이 찍히면 상대 운종도 하고 어떻게 보면. 못 아팠어요. 개새끼. 아, 맞다, 욕 자제. 시청자들이 욕하지 말랬어. 진짜요? 아, 제가 고향이 전라도다 보니까 여기서 차 돌릴게요. 네. 언제, 어디서 돌리실 거예요, 차? 유턴하는 곳 찾고 있었는데. 건물 들어가서. 아니, 뭐 서귀포 가시겠어요? 아니 지금은 유돌이 있게 하셔야죠. 와. 언제 유턴을 봤습니까? 해안도로에서. 유돌이 있게? 예, 적당히 하시다가 여기 주차장 이런 데 끼고 차 돌리셔야죠. 무슨 진짜 유턴을 진짜 이러다가 뭐 어디까지 가시려고 진짜. 갈게요? 예, 아, 뒤에 보시고 좌측 확인하시고 천천히 반대편 보시고 봤어요. 예, 천천히 운전은 천천히 항상 절대 빨리 간다고 빨리 가지는 게 운전이 아닙니다. 아시죠? 신호위반 다 하고 빨리 가봤자 바로 내 앞이에요. 맞아. 대한민국은 좁습니다. 맞아. 신호위반, 아니 뭐 신호등도 많고 또 차가 많아요. 제주는 차 많지. 제주도 많죠. 네, 많아요. 천천히 보면서. 그렇죠. 정말 잘하시네요. 스무 살입니다.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오. 그렇죠. 그렇죠. 오호. 운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한 4년 정도 제주도 와서 해가지고 지금 습관적으로 핸드폰 또 만지셨죠? 떨어져가지고 떨어진 거는 본인 잘못이고요. 애초에 떨어뜨리지 말으셨어야죠. 죄송합니다. 네네. 아니 저한테 죄송할 거 아니고 이거는 내일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제주 경찰서에 전화하셔서 운전 중 핸드폰 사용으로 범칙금과 추가요금 나오겠습니다. 천천히. 방금 오 이랬다가 바로 날아갔네. 전방 주시하시고요. 네, 좋아요. 앞차와의 거리두기 하셔야죠. 네네네. 그렇죠. 거리두기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보이시면 말씀해주세요. 네네네. 천천히.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사실 운전 중에 이렇게 가방을 지금 메고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안전벨트는 이렇게 꼬여가지고 사고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사실 이렇게 가방은 좀 내리고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괜찮아요. 이건 모를 수 있으니까 천천히 차선 지키면서 오케이 전방 조심 좋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이렇게 해안도로 갈 때는 앞차들이 네. 급정거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주로 이렇게 대포카란다 렌터카들이 어디 구경하고 사진 찍고 연인들끼리 이러니까 시선이 운전자의 시선이 딴 데로 향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항상 앞차의 거리 간격 유지하시고.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천천히. 제주도가 군 이민권님이 열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저러다 급브레이커로 목 잡아봐야 구명청 신차리지 피읍피읍. 좋습니다. 완전히 아쉬워요. 어우 곡선이 커브가 굉장히 부드러우신데요. 전기차 되게 조용하지 않아요? 아 전기차인가요? 네. 이거 그거죠 현대차죠? 네 맞습니다. 현대차 수소차 아닙니까 이거? 아니요 전기차. 전기차. 네 일렉. 일렉.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항상 저 아까 그 카페 전에서 좌회전할 거거든요. 네. 쿤한다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운전하는데 방해된다. 너네도 방해된다. 아니 직진이요 직진. 제가 말씀드릴게요. 쿠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내려. 여기서 좌회전. 그렇죠. 깜빡이 좋았고요. 스무스하게 들어갑니다. 스무스하게.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직진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이 길을 다시 내려오면 되는 거죠? 걸어서요. 네. 싫으세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네. 제가 있잖아요. 네. 직진인가요? 네네네. F샵 검은색 별 하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무면허 흔수금지. 좋습니다. 여기에서 잠깐만 보자. 오른쪽이요. 좌회전인 것 같은데, 네네네. 잠깐만. 맞네요, 여기. 아이고, 이걸 또 난 기억을 잘하네요. 직진 쭉.
쿤 이민권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버스 시뮬레이션의 지식 좋고요. 좋아요. 아, 전기차 소리인데 진짜 좋네요. 되게 우주스럽지 않아요? 아, 근데 참 이 좁은 라이트 켜줘. 천천히. 직진입니다. 아니, 내가 어두워서 그래 얘들아. 라이트를 켜니까 앞에 전방이 안 보여가지고. 쿤 쿠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사랑해. 나도. 요쪽이네. 여기서 좌회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음에 그렇죠. 이 이름은요. 잘 찾았나. 기억력 되게 여기서 우회전. 어렸을 때 촌놈이어가지고 시골은 어두울 때도 잘 찾아야 돼. 그렇죠. 여기서 저기 저 요것 요것 요것입니다. 녹차입니다. 와. 여기다가 여기다가 우리 차를 대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세로 주차 아시죠? 이렇게 해서 빼가지고.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죠. 내가 먼저 내리고 봐드릴게요. 네. 네, 봐드릴게요. 이렇게 주차는 누가 좀 봐줘야 돼. 아이고. 스톱. 어이, 한 방에 좋아. 야, 우면한데 내가 봐서 뭐하냐? 스톱. 더 이상 다가오지 말기. 담배 핍니다. 근데 아까 뭐 춤출까요 막 그랬잖아요. 춤 잘 추세요? 아니요. 근데 아까 왜 뭐 춤 준비해 올까요 그랬잖아요. 세연님 방송에서 너무 그 호되게 맞아가지고. 우리는 뭐 안 시켜요? 목이 물렸다. 네. 아, 잠깐만요 그러면. 제로트. 하지 마세요. 제로트 할 거면 그 시청자 버릇 나빠지니까 한 5천 개 받고 하세요. 그냥 보여주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 잠깐만요. 제로트 한 시간 반 했었는데. 그래요? 네. 저한테는 보여주세요. 너 목이 물린다 그러니까 여기 저희 숙소거든요. 괜찮죠 여기도. 야, 그러면 차라리 그냥 밖에서 먹지 말까? 목이 뜯기느니 여기서 그냥 먹을까? 여기가 분위기 좋지 않냐? 생각해보니까 덥기도 더럽게 덥고 지금 밖에 뭐 목이 물리고. 들어오세요. 네. 굳이 이렇게 좋은 숙소가 냅두고. 그치? 여기서 뭐 시켜 먹어도 돼. 사실 여기 배달의 민족 키니까 뭐 있더라. 그리고 어차피 원석이가 그 메인 메뉴 사오니까. 랍스타는 내 전화해가지고 갖다 달라고 하면은 갖다 줄 거 아니야. 그쵸. 우와, 좋네. 그렇게 가자. 또 이거 언제 또 걸어가냐. 저기 뭐. 선택과 진짜. 올 때도 사올 거예요. 물 받으라고요? 아니야, 오늘 안 들어갈 건데. 마스크. 아, 풀자. 마스크. 그래, 시간도 구애 안 받고. 어차피 지금 또 먹다 보면 나가야 되고 이럴 거 아니야 또. 그리고 아까 랍스타 집을 내가 살짝 봤는데 형들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뭔가 카메라 찍기에
아까 화장실 한번 해도 돼요? 응, 화장실 써도 돼요. 긴장하지 마요. 네. 어차피 우리는 한번 보고 벌써 했...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엄마인 줄 알았죠? 이렇게 어둡냐? 이게 단가? 그러네. 이거 어둡지? 이상하다. 이게 단가 불이? 일부러 그런 건가요? 움츠리게 하려고? 아니 그렇게 어둡진 않죠? 보시는데 어때요? 그렇죠? 딱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배달의 민족을 켜볼게요. 숙소는 한 달에 35만원. 아 한 달이란다 하루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나? 배달 다 된다? 치킨, 뭐 피자, 뭐야 프라닭도 배달 된다 야 프라닭도. 어이구 잠깐만 랍스터하고 검색해보자. 랍스터는 배달 안 되네. 그러면은 원숙이한테 올 때 앞에서 사오라 그러자. 어? 우리끼리 우선 간단하게 먹고 있다가, 응? 그게 낫겠는데? 자. 오케이. 그러면은, 간단한 거면은, 우리끼리는, 아까 회 안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야, 뭐, 족발도 있는데, 여기? 제일 빨리 오는 게 치킨인가? 야식. 랍스터 배달 된다고? 랍스터라. 배달의 민족 검색에도 안 나오는데. 나성님? 들어오세요. 나성님. 네. 괜찮아요? 뭐, 우선 간단하게 네. 우리끼리 뭐, 치킨 하나 좀 시켜먹고 있다가. 좋아요. 저 오는 매니저한테 그거 사오라고 하면 되니까. 좋아요. 저 랍스터 안 먹어도 괜찮아요. 네, 아니에요. 뭐 얘기한 건데. 에어컨 못하나요? 그쵸, 여기 에어컨이 근데 에어컨이 여기 끄덕지네요. 네, 뭐. 원수가 그 아까 우리 집 앞에 우리 그 숙소 앞에 랍스터 집 하나 있었잖아. 거기 있어. 거기 아마 포장될 것 같아. 갖고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해놓고 좀 올 때 포장을 해서 같이 이거 좀 가져오니라. 그냥 랍스터 뭐 보통 뭐 한 3인분? 10시쯤 온다고? 그, 좀 왔다 갔다? 빡세게 하면 해야 되는데.
배달은 하려고 하는데 랍스타 배달. 어? 에어컨 여기 있네? 에어컨이니? 에어컨이 아니라 불을 켜. 아 이런 씨. 어 잠깐만 근데 그거 치자. 그거 켜야 되죠. 이건 덥지 않을까요? 그런가? 그거 켜면 더울 것 같긴 하다 하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알았어. 그럼 랍스타 알았어 그럼 배달을 할게. 상황이 여러분들 뭐 원석이가 그렇게 지금 아니 근데 시골에 뭘 데리러 가. 그냥 택시 타고 오면 되지. 이거 참 알았어요 알았어. 어 정연이 도착했대 여러분들. 쿤 개빠름님이 48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켜서 오는 동안 굳이 더운데 여기 있지 말자고요. 그쵸? 네. 시원한 에어컨 있는 데 가서 조금 기다리면서. 그쵸?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들 이게 뭐 사전에 저희가 뭐 다 예약해놓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뭐든지 급으로 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 조금 유도리 있게 봐줘. 어? 알았죠? 아, 시켜놓고 나성님 차로 가지러 가자는 거지.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전화로 이렇게 조금만 얘기해 줘봐요. 네. 아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워진가? 응? 좀 뒤로 가야 되는데. 응? 아 너무 예뻐해 주신다. 진짜 선배님 맞으신가 봐요. 그렇죠. 네. 와 진짜 카메라 봐주세요. 아 맞네 카메라 보면 되는구나. 보이는구나. 맞아 맞아. 감사합니다. 와 너무 느낌이 너무 다른데 진짜. 여기를 보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쿤 이민권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내가 본 여캠 중에 답 1위다. 에? 진짜요? 와 아니 이런 또 칭찬을 해주신다고? 진심이에요? 또 다른 방 가서 또 다른 분한테 내가 본 쿤 쿠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 찾았다 내 사랑. 와 아, 저도 제주 살아요. 근데 좀 저 이제 제주도 살짝 답답해서 이사 갈까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치, 제주도만 살면 또 답답하지. 네, 그래가지고 다시 서울로 갈까 고민하고. 단태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단태님이 10만 2140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와, 10만 2140번째? 전 어제 300명 찍었습니다. 진짜? 네. 치킨도 괜찮지? 아 치킨 좋아요. 치킨에 우선 떡볶이에 와 떡볶이! 떡볶이는 좋잖아 기본적으로. 치킨무랑 네. 그다음에 우선 여러분들 빨리 되는 거 위주로 해서 좀 시킬게요. 아 여기 점을 빼가지고 아 이거 또 보셨네? 응? 뭐 왜? 아 제가 여기 저 흉터가 있거든요. 아 가슴에 흉터가 있구나. 이거,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무리 해도 잘 안 지워져서 약간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아팠겠다. 네 맞아요. 조금 아팠어요. 와 뭐 맛있는 거 많네 여기. 어묵탕도 하나 와, 시킬까요? 좋다 좋다. 어묵탕에 어묵탕 떡볶이 치킨? 야 무슨 근데 치킨집에서 어묵탕도 팔고 대박. 오태식의 해바라기 치킨이거든? 떡볶이도 팔고 닭발도 팔고. 와 닭발 맛있겠다. 닭발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나 닭발 안 먹으니까 시켜줄게 그러면. 매운 거? 네 매운 거. 제일 매운 거. 화끈한 거. 네 뭐든지 화끈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요새 다 팔아? 와 대박이다. 종류별로 시키자. 닭발 좋아하는 여자 많대고. 오태식의 해바라기 치킨 오케이. 오태식의 해바라기 치킨에서 화끈 국물 닭발 하나, 어묵탕 하나, 그다음에 해바라기 아줌마 반반 치킨 하나. 91,200원이네. 왜 91,200원이지? 뭐 중복된 거 아니에요? 배달비가 비싼 건가? 아 내가 술을 같이 시켜서 그런가 보다. 아 술 얼마나 시켰어요? 응? 나 그냥 혼자 먹을 거만. 아 너 술 안 줄까? 아
왜 괜히 또 불안해하고 그러지 마. 아 오빠 이제 말 편하게 해도 돼? 아 네 그럼요. 사실 이미 편하게 하고 있었어. 아 진짜? 너도 편하게 해. 우리는 한 번 한 볼 사이니까. 아니 왜냐면 나성아 너가 그렇잖아 여러분들 얘 뭐 술 먹으면 뭐 괜히 아, 물론 너가 내가 그거는 자신해. 뭔지 알아? 내 앞에서 절대 너 술 뻗어도 안 나온다. 왠지 알아? 왜? 정말 많은 역캠들이 뭐 주사 안 좋고 막 집어 던지고 울고 불고 깨물고 욕하고 엄청나게 많은 유명한 언니들도 나랑 술 먹방하고 나서는 조용히 먹고 갔어. 진짜? 어. 어떻게 그래? 비결이 뭐? 나지. 오. 너 내 얼굴 보면서 술 먹는데 취할 수 있어? 왜? 어? 되게 순둥순둥한데? 내가? 응. 그래? 어, 되게 귀염귀염한데 왜? 어 그래? 응. 미안하네. 다들 어려워하던데 넌 내가 피하는 거 보네. 왜지? 어 주문 접수됐습니다. 어 40분만 있으면 온대요. 그래? 오, 그러면은 40분. 편하게 할까? 그래? 뭘? 말을? 말을 편하게 하고 그래, 있으니까. 그래. 그렇지. 아 그래도 오늘 이렇게 연락도 주고 이렇게 계속 와줘서 고맙다. 아 내가 고맙지. 내가 고맙지. 나 얼굴 방금 찌뿌드니. 아니 아니. 다 그렇게 친해지는 거야. 다 사람들이요. 와 이게 풀하다. 나 여기다 물 마셔도 돼? 아 아니야 물컵 앞에 있잖아. 너 일부러 마시라고. 아 이거 내 거야? 어. 어 잘 마셨어. 내가 먹던 거긴 한데. 아 진짜? 어. 나 생각보다 그렇게 더러워. 걱정하지 마. 생각보다 더럽다고? 어? 생각보다 안 더럽다고. 아, 안 더럽다고. 말을. 귀가 안 좋다. 응, 킥뷰 하나 줄게. 채팅해봐. 이게 근데 이렇게 먹는 게 맞나? 조금만 우리 뒤로 가자. 너무 사람들 앞에 답답하게 얼굴만 무슨 미니미처럼. 맞아 맞아. 아 미니미. 그쵸. 요게 좀 낫죠. 요 정도? 어 나중에 또 안주도 보여주고 이러려면은 어 요 정도가 낫겠다? 어 요 정도가 괜찮지 않아요? 그쵸. 어, 요게 낫죠. 아, 나 이러고 있으니까 옛날 그거 생각난다. 뭐? 나 호스트 클럽 선수 제안 받았었거든. 아. 그럼 이렇게 있으면서 막. 오. 어, 왔어요? 아, 잘 어울리는데? 어? 잘 어울린다. 아, 왔어요, 아니, 누나? 어? 아, 이렇게 안 와요, 누나. 아.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는데. 여기 왜 그렇게 빨개졌어요? 긁었어요 여기? 여기? 아 목이 물렸네. 그런가? 아 뭔가 울퉁불퉁한데요? 나도 여기 물려가지고. 아 그러니까 아까 내가 솔직히 말할게 형들 왜 다시 안 걸어나간 줄 알아? 밤 되니까 풀에서 모기들이 아 와, 저걸 어떻게 또 저걸 진짜? 해야 될까. 아니 우리 그 타 딱 타고 나온 사이에 물었어요. 물었어. 하면 올려 부담스럽다고? 아 부담스러워요? 아닌데 나는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이 정도 올려줄게요. 너무 그 얼굴만 들이대고 있으면 뭔가 그렇잖아. 168이래요. 아 저 키 165, 164, 165? 너 눈이 안 좋냐? 아 네 좀 안 좋아요. 여기는 좀 이렇게 밤에 왜냐면은 너가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도 너를 보 아, 너 보러 왔는데. 어 그리고 다시 보기 같은 건 나중에 댓글로 봐. 아. 외부인 최군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아 섹시보이 보여줘요. 형아 섹시보이 보여줘요. 너 얼굴 나 빨개진 것 같다. 탐나 오늘. 오늘 밖에 오래 걸어다녔는데 선크림 안 발랐어? 나 선크림 안 발라. 그럼 파지 무조건. 그런가? 응. 흑인데 제주도 살면. 그 뭐야 저기 액티비티 바이크 그거 탔어? 액티비티 바이크? 아 그 막 사륜 이런 건가? 사륜 바이크 누구랑? 그 친한 여동생. 아 그분 이따가 또 오는 건가? 아니지 걔 서울 갔지. 아 갔어. 내일 다른 역캠들이 와. 아 내일부터 한 3명이 와. 하루에 한 명씩? 아니 어떤 때는 하루에 2명도 되고. 진짜? 어. 오빠 파라다이스네. 아니 좀 질릴 때쯤 이제 꺼져. 아 딱 좋다. 어, 맥시멈 이틀. 아, 나도 남캠 할걸. 응?
아니 난캠도 난캠 나름이지. 아 근데 이번에 좀 내가 BJ 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 왜? 제주도 같이 가도 아 진짜 여러분들 아시죠? 방송 중에 와가지고 연락 주세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이랬는데 그래도 다 못 데려왔으니까 한 16명 지인 포함해서 신청했는데 결국에 한 3, 4명밖에 못 데려와서 애들이 많이 서운할 거야. 난 진짜 나이스한 기회네. 뭐 너야 뭐 제주도 사니까. 내가 왜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지는 알겠지? 인기 많아? 아, 나 몰라가지고 아 근데 인기 많은 것 같아. 섹시보이. 아 치명적이네. 치명적. 그런 게 있어. 근데 어떻게 여기 부분만 더 진하지? 진하지? 어, 여기는 연한 색인데 여기는 진한 노란색이야. 점층적 탈색. 아 점층적 그라데이션. 그렇지. 역시. 너 고향이 어디야? 고향 태어난 곳은 중랑구. 중랑구? 응. 노원? 예전에 노원 나이트 살벌하게 갔었는데. 막 샴푸 이런 거. 너도 나이트 가봤는가? 아 거기는 안 가봤.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 근데 요즘에 나이트 안 가니까. 넌 클럽 세대잖아. 맞아. 근데 이제 다 문 다 닫았지. 근데 오늘부터 12시까지인 걸로 아는데? 아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야. 제주도도 12시까지일걸? 아 그래? 아 6인이라며 제주도는. 6인? 어. 아 진짜? 여러분들 7월 1일이어서 오늘부터는 그거지 않아요? 6인 아니에요? 6인이면 6명까지 가네. 근데 뭐 난 그렇게 뭐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아 목이 너무 많이 물렸다. 서울은 아니야? 일주일 연장. 아 진짜 답답하겠다. 근데 제주도 살면서 제일 좋은 게 뭐야? 일단 바다랑 자연이 그 근처에 있는 게 좋고. 그치? 뭐 답답하고 이럴 때는 딱 바다 보면서 담배 한 대 피면 그냥. 그치? 근데 바다 보면서 담배 한 대를 아 난 안 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담배를 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바다를 보고 막 이러면 또 더 답답해져. 왜? 이게 사람이 참 그런 게 이제 자연에서 살면 사람이 그립고 사람 속으로 가면 또 자연이 또 그립고. 맞아 그렇대 여러분들. 막상 한강뷰에 사는 사람들이 좋을 것 같은데 한강뷰에 사는 사람들은 한강 안 본대. 괜히 우울해지고 맨날 맞아. 진짜 그렇더라니까 여러분들. 진짜. 커튼 닫아놓고 살더라고. 그러니까. 괜히 강 보고 있으면 그냥 우울하긴 하고 이렇다고. 바다도 좀 그래. 진짜 제주도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쉴 때 오니까. 어쩌다 한 번. 그치. 맞아. 쉴 때 오니까 좋은 거야. 왜냐면 돌아가면 다시 일해야 되거든. 그래서 제주도를 좋아하는 그러면 거지. 서울 올라가면 또 뭐 내가 이제 서울 구경 시켜줘야겠구만. 아 너무 좋지. 근데 우리 이런 영어 없는 얘기하지 말자. 그래? 막말로 너 나랑 서울에서 안 볼 거잖아. 왜 안 봐? 아니 나는 보면 보지. 왜? 내가 좋은 사람 같냐? 좋아 보여? 갑자기? 좋아 보여? 엄청 좋아 보이는데? 사람 볼 줄 모르네. 나는 희대의 쓰레기야. 갑자기? 아까 선비라면서. 아까 그래서 급이 그 팬이라고 팬들 다 선비라고 뭐 착하고. 나도 쓰레기고 이분들은 취했어? 봉투고. 어? 아니 봉투라고 봉투. 나를 담아주는 사람들이야. 아, 담아주는. 이분들은 봉투. 난 쓰레기지만 나를 감싸주고. 감싸주고. 봉투. 이 봉투들아. 봉투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고급의 봉투들. 그래. 존나 팬닉 존나 웃긴데, 봉투들. 봉투도. 봉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쓰레기입니다. 아니, 봉지가 아니라 봉투. 봉지, 웬 봉지? 아, 쓰레기 봉지. 같은 말이잖아. 아, 내가 봉투라 그랬구나. 봉투. 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돈 봉투니까. 아, 돈 봉투? 어떻게 보면 인간이야, 평균이야, 능력도 없는 나를 먹고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나송아. 응? 싱크대 저 창문 열린 건가? 열렸어. 방충망은 닫혀있니? 닫혀있어. 아, 그래도 저 창문 닫자. 응, 닫을까? 혹시라도. 왜냐면 누구랑 눈 마주친 줄 알았는데. 오, 진짜? 있는 사람. 깜짝이야. 왜? 얘도 갑자기 무서워. 아, 걔 운동기구. 갖고 와봐. 스쿼트. 일로 하려고. 더. 아, 그렇지. 안 타봐. 나 이거 스쿼트라고? 이거 잡고 스쿼트 해봐. 시작. 일어나서. 오? 아, 이거 걔 고립시키고. 가슴 내밀고. 그렇지. 엉덩이 내밀고. 한 번에 쉽게 앉지 말고. 최대한 어렵게. 그러니까 앉지 말고 이거는 거둘 뿐. 뭔지 알지?
그렇지. 빠르게. 아 이거 진짜 그거였어? 응. 그렇지. 자극이 잘 안 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극이 오게 해야지. 얘한테 앉지 말라고. 얘는 거둘 뿐이라고.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아까 대퇴 서두에 자극이 오는 게 좀 그럼 별로, 그렇게 해서 하니? 별론데? 중둔근에 자극이 와야 되는데 대퇴 서두에 오면은 근이 커진다고 말벅진다고. 그치, 그치. 살짝 별론데 허벅지에 오긴 하지. 별로야. 나 성격 되게 좋다. 나? 왜? 응? 진짜로? 관우법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제주도에 있으면 남자 지역사회잖아. 그렇다고 뭐 관광 온 사람들하고 만날 순 없고 여기서는 주로 남자 여자친구 어떻게 사귀냐? 잘 모르겠어 안 만나봐서. 제주도 이제 4년 됐잖아. 4년 동안 남자친구 없었다고 구라치는 게? 그러니까 나는 막 있어도 오래 못 가가지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있었다고 말하기가 애매한. 금방 약간 남자에 질리는 스타일이구나. 아니. 내가 막 질리고 그런 건 아닌데. 아, 남자가 너한테 금방 질리는. 약간 모르겠어 그냥. 모르겠어. 둘 다 있는 것 같아. 남자는 단순한 동물이라서 밀당을 좀 해야 돼 나성아. 너무 잘해주고 퍼주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달라는 대로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어? 줄듯 말듯 뭐 예를 들면 뭐 용돈도 한번 줄듯 말듯 카톡도 한번 줄듯 말듯 매번 답장 어? 어. 아 진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나는 봐요. 아 진짜? 예예예 예, 예. 그럼요. 그렇구나 줄듯 말듯. 그렇죠 그렇죠 늘 그렇게 해야죠. 채팅창 얼렸냐? 왜 갑자기 니네 뭐 감상하니? 감상해?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슬슬 지쳐 왠지 알아? 방송을 10시부터 봤으니까 어? 지금 이제 눈 깜빡깜빡 하기 시작한다 이제 어제 보니까 9시 되니까 다 뻗어버리더만 시청자들. 아 진짜 지금 몇 명이지? 어? 아 2천 잠깐만 10시엔 몇 명이었어요? 어 오늘 아침? 응 그래도 평균 2, 3천명 뭐 많이 보면 5천명 계속. 근데 나는 좀 시청자 수준가 거의 꾸준해. 뭐 중간에 뭐 어그로 끌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난 그게 좋아. 난 상대적으로 시청자가 팍 늘지도 않는데 그러다 팍 빠지지도 않아. 적당히 이제 내 사람들하고 이제 꾸준히 가는 거지. 한잔합시다, 여러분들. 짠! 짠! 발끝할 때부터 봤어요? 나도 먹어도 되나? 너 알아서 해. 너 성인인데. 그래. 아니, 어차피 뭐 오빠 앞에서 취한 사람 없었다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해. 오빠 이거 까주면 안 된다. 여기가 끓겠어. 까줘 해봐, 까줘. 까줘! 까줘? 진짜 까도 돼? 응. 여러분들. 얘가 까달라고 했어요. 맥주 따기를 까줘. 그 비껴가 버리네. 로키가 한번 날릴라 그래. 아 큰일 날 뻔했다. 아 차차. 아 러브샷 한번 할까 그래도? 러브샷? 방송이니까. 아 그래? 그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맛있다. 아 뭐 제주도 러브샷이 따로 있어? 아니 없어. 난 이걸 생각했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어. 이렇게 하는 거. 에? 뭐 어떻게? 아니 이거. 뭐 이렇게 해봐. 예? 이거 생각했는데? 이게 러브샷 아니야? 이렇게 하면 너무 몸이 너무 닿잖아. 그래봤자 팔밖에 안 닿잖아. 어 이렇게? 난 근데 이건 좀 별로다. 진짜? 오늘 처음 만났는데 약간. 아 그래 난 그걸 하자는 줄 알고. 어 방송이니까 이래서 에이 사람은 나는 선비예요. 어 여기 약간 좀 그런데 진짜? 그치 그림이 약간 또 오 남사시러워. 그치 어 나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했잖아. 이미 했대. 맞아 이미 했어. 댓글 볼 수 있으면 저걸로 가. 야 근데 너도 애기는 애기구나. 갑자기 왜? 계속 나는 이렇게 이런 애들 보면 이렇게 앞머리 이렇게 만지는 애들 보면 난 중학생 같아. 차라리 그걸 해. 뭐? 그 앞머리 돌돌이 같은 거 한번 껴. 아 그거 안 가졌어. 아니 저기 정연이 거. 아 있어? 어디? 아 나 다른 여자가 하던 거 주는 건 좀 그렇다. 난 상관없는데. 내 목표만 달성하면 되지. 아 그분이 싫어할까봐? 아니 뭔가 각도가 좀 별로야. 지금? 잠깐 위에서 찍었으면 좋겠다. 아 더 위에서? 응 해줄게. 아니야 내가 아이고 바라는 것도 많아요. 됐죠?
이게 좋아? 이게 난 거 같아. 네. 불알 보일까봐 걱정돼. 아니, 아니 진짜로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남자들도 노출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반바지 입고 있다가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사이즈 있는 친구들은 가끔씩 이렇게 외출을 해요. 외출. 아니 진짜로 여러분들 나도 이제 속바지 입고 하는데 우리는 네. 우리는 이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조심해야 된다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그냥 나와요. 조심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조심해야 돼. 맞아. 깎고 갈 수 있대. 진짜. 아, 너무 웃겨. 뭘 사, 씨발. 내가 지금 쓰.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나도 하면 괜찮대. 아까 제주도 역해만화가 내 얼굴만 보고 가고 싶다고 해서 너 오기 전에 보고 갔거든. 진짜 왜 얼굴만 보고 싶대? 같이 합방 하고 싶다는데? 이제 그만뒀다고 실물 보고 싶다고 사진 찍어 왔거든. 아 진짜? 근데 어때? 반응이 어땠어? 잘생겼대? 귀엽대? 너가 나 보니까 어때? 나? 귀여운데? 근데 똑같이 그 얘기하더라. 귀엽다고. 진짜 귀여워. 아니 여러분들 난 귀여운 얼굴은 아닌데. 아니야 되게 귀여워. 이 앞니빨도 귀엽고 눈도 귀엽고 그냥 귀여워. 그래? 응. 가져라. 가지라고? 괜찮아. 아, 갖긴 싫어? 아니, 관상용으로 좋을 것 같아. 아, 관상용으로 멀리서? 귀여워. 에버랜드 저기 팬더 보듯이 멀리서. 그렇지, 그것도 나쁘지 않다. 자, 한잔하실게요, 짠. 아, DP용으로. 그쵸, 그냥 할 말 없으니까 귀엽다고 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귀여운 것도 진짜 좋아해. 근데 남자는 진짜 귀여운 게 매력 있는 것 같아. 아니 아까는 뭐 저기 태페미가 태페미 속에서도 겉모습은 태페미지만 얼마나 귀여운데 그 사람들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한잔하니까 말도 훨씬 잘하고 좋네. 맞아. 이게 점점 과격해지고 있다는 증거야. 짠. 쿤사랑사랑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불독 귀엽다고 하는 거랑 같은 의미인가? 그런가 봐요. 아니. 난 불독 안 귀여운데? 그래? 난 불독은 귀엽다고 생각한 적 없어. 무서워. 사진 찍는 거야? 응? 아니 아니 시청자들이 또 시청자 수는 어디서 있어? 아니 이게 아니고 응. 아, 하루 내내 열심히 했잖아. 오늘도 10시부터 지금 거의 12시간 동안도 했는데 짠 좀 올려주고 해라. 형 방송하는데 좀 힘 좀 나게. 너 게스트 왔는데 가오 떨어지게. 같이 가는 거지. 방송이 왜 그려? 내가 뭐 풍선 달래? 아니잖아. 동무이숙님이 동무이숙. 에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제 말은 같이 만들어 가자고요. 그래요. 한잔해요. 짠. 쿤 약비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약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짠. 나한테 오늘 온다고 가족한테 얘기하고 왔어? 아, 저 혼자 살아요. 에? 자취. 아니, 아까 부모님이랑 뭐. 부모님은 이제 서귀포 사시고. 아니, 이 좁은 제주도 땅에서, 좁진 않지. 하긴 서울보다 4배니까. 엄청 넓지. 그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제주도 살아도 제주도 내에서 자취를 할 수 있구나. 당연하지. 무슨 여기 뭐 다른 나라야, 뭐야. 그러니까 내가 제주도를 무시했네. 나 당연히 한 가정이 그 낑깡밭 이루면서 뭔 낑깡밭? 아침밥 먹을 때 하이 나송아 가가지고 저 상추 좀 뜯어오니라 뭐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구만. 절대. 그러면 혼자 살면은 너는 뭐 어디 산다고? 난 공항 쪽. 공항 저기도 바다 있어? 바다 있지 가까운데. 아니 심심하지 않냐? 너 20대 26이면 한참 그냥 뭐 해 떨어지면 친구들 만나 그냥 소주 한잔 하고 막 어디 막 클럽 다니고 요즘 애들 다니는 준코 막 이런 데 갈라인데. 준코? 준코는 완전 틀딱이지. 요즘 준코 누가? 준코가 왜 틀딱입니까? 요즘 준코 안 가지. 아니 준코에서 주는 그 옥수수 콘과 그 기본 라면 리필의 맛은 잊지 못해요. 준코 개틀딱. 요즘 준코 절대 안 가. 근데 하나만 얘기해도 돼? 네? 너도 틀딱이야. 왠지 알아? 왜? 요즘 애들은 준코를 몰라. 아니 근데 아는 애들도 아는 애들이 있어. 왜냐면 아니 간판에 준코가 떡하니 써있는데 왜 몰라? 뭐 준코인가 보다 하지.
아, 뭐 간판 봤으면 다 가본 거야? 근데 솔직히 내가 아 중고가 뭐야? 이러기엔 좀 그치 너무 갔잖아. 너 거기도 가봤지? 어디? 파르페 파는 그 파르페? 파르페 파는 그 뭐죠 여러분들? 까까까 까? 뭐였지? 파르페 파는 그 파르페 파는 데가 뭐야? 응 캔모아 캔모아? 응 캔모아 안 가봤어? 캔모아? 응 파르페? 몰라? 뭐야 왜? 캔모아? 응 캔? 뭐? 짠! 야 내일 그러면 나 10시에 운동하니까 와라 일로. 아 그래 너 집이랑 가깝냐? 여기서 30분 거리인데. 아 그러면은 뭐 올 수 있어 와라. 전화 한번 해보고 그래, 같이 나 거의 뭐 본 피트니스 누구 친구 있는데 거기 가서 할 거야. 좋아 난 좋아 몇 시? 아 10시? 10시는 좀 빡세다. 10시 열던데? 10시에 딱 가게? 진짜? 아 원래 저 오늘도 10시에 했고 어제도 했어. 아 진짜? 어디 했어 오늘? 아 부위? 응. 나 족밥이라서 아직 헬린이라서 응 어디 했어? 난 전체적으로 하는데 주로 이제 응. 나 아, 승가 여기? 위주로 해. 승가 한번. 아어 보여. 응? 보여. 너도 보여. 너도 보여. 난 아. 응. 승가 위주로 좋겠다. 여기는 별로 안 했네. 여기? 어 했네. 했냈어. 오 완전 되는 것 같아. 완전 좋다. 오 살아 있네. 여기 골이 있어 골이. 응. 야 열심히 했네. 유산소를 조금 더 해야겠다. 저 오늘 8km 걸었어요. 아 맞네. 오늘 운동 오지게 했네. 진짜 근데 좀 피곤해 보이긴 한다. 아니 피곤하진 않아. 그래? 일부러 지금 슬로우 하는 거야. 왜냐면 저 사람들 오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달려버리면. 사람들 누구? 어? 아까 내 매니저. 매니저랑 여기 쿤티비 우리 지부장이 있어. 서귀포에서 카페 사업하는데 화장품 사업이라. 또 BJ야.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문석이랑. 야 근데 제주도 있으면 합방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없잖아. 기회나 이런 게 없는 건지 많은 건지 모르겠어. 응? 많은 없는 건가? 그러니까 서울에 살면서 합방할 기회가 많아? 많지. 아무래도 네가 하려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야? 어. 나 오히려 내가 제주에 있어서 기회가 많다고 생각했거든. 아 이게 메이저 비자들 내려오고 이러면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 왜냐면 내가 서울에 있으면은 약간 연락을 잘 안 보지 않을까. 아 오히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주에 있기 때문에 올 때 이제 그러면 세아랑 합방해보고 또 누구랑 계셔? 세아님밖에 안 했는데 다른 그 DJ가 야 세아 어 누구 말해봐. 해본 건 아닌데 이제 재한이 온 분은 오 재한이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팬들이 나를 다른 방에 소개를 해줬는데 그분의 그 방에 있는 이제 DJ 분이 나랑 같이 방송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누구 뱃소영남이. 아, 그 족소영남 그분. 그 포항 시골 방송하시는 막 개구리 뱀. 아, 근데 그분이랑 너랑은 감성 안 어울리는데. 아 진짜? 어. 그분 아, 감성이랑 너랑 안 그분은 어울리는데. 그분은 어 좀 와일드하신가? 어. 약간 비키니. 아니야 나도 잘 모르는데 그냥 진짜? 이미지가. 아. 그래서 더 웃기지 않을까? 어, 아 그분도 재밌어 그분 방송도. 맞아 봤어. 너는 내가 이제 서울 올라가면 소개시켜줄게. 아 진짜? 개꿀. 너는 여주 한번 가야겠다. 위례. 여주? 어, 커맨더지코라고. 내가 아는 형 있는데 거기 한번 가야겠다. 오. 커맨더지코 누군지 알아? 영광띠 들어는 봤어. 아 들어는 봤어? 거기는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캠들은. 진짜 왜 어떤 데인데? 해병대 같은 데야? 어, 그렇지. 약간 합방계 UDT 같은 느낌이지. 아 진짜? 진짜 거기 갔다 와야지 한번.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데 뭐? 둘 중에 하나지. 떡상하거나 어. 날아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뭐라고 하지? 사람이 술 먹고 떡 어떻게 된다고 하지? 술 먹고 이렇게 뻗는 거 있잖아. 어? 떡실신? 어 그렇지 떡실신하거나 그렇지. 아 진짜? 그렇지. 떡실신을 할 게 뭐가 있어? 힘들어서 막 굴려?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거기 갈 때 이제 마음 먹고 가야 돼. 아 진짜. 아 근데 그 정도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거기서 잘하면 여러분들 별풍선 막 100만 개씩 받고 그러잖아. 아 진짜로? 맞죠 여러분들. 나는 그건 이따가 봐. 지코 형 쪽 그 낙견이 그분들이 뭐 야인녀나 뭐 언녀나 이래도 진짜 거기서 딱 야무지게 하면은 바로 그 다음 달에 뭐 별풍선 풍력 막 몇십만 개. 아 진짜? 어 그건 있어. 그러니까 역캠들이 줄을 쓰고 나가려는 거지. 그렇게 욕을 먹는데 사람들이 좋아해? 그 아니 그쪽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뭐 욕한다기보다는 이제 약간 좀 와일드한 상남자들이 많지 거기는. 아 내가 술 먹고 가면 되겠다.
안 돼? 한국이야? 아니, 야, 나송아. 술 먹고 가면 뭐 누가 좋아하냐. 아, 그치. 그러니까 비밀로 해야지. 와, 그럼. 어, 여기 되게. 내가 이렇게 한 거지. 아, 그치. 아. 아, 뜨겁다. 뭐가? 빈속에 먹으니까 엄청 뜨거워, 배가. 아, 뭐 안 먹어서? 좀 먹지만 난 빈속에 술 좋아해서. 아, 나 술 너무 좋아. 뜨거운데 좋은데? 좋아? 응. 너는 뭐 방송할 때 어떤 드립 치는 걸 좀 좋아해? 드립? 응. 난 너무 이제 선만 안 나오면은 어떤 드립이어도 다 좋아. 뭐 예를 들면 선은 뭔데? 선? 네가 생각하는 아 이건 좀 나는 방송할 때 드립은 좀 그렇다. 너무 노골적으로 말을 한다던가 노골적이지만 않고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는 좋아해. 한치 먹냐 너? 한치 좋아하지. 한치 시켰어. 한치 아빠가 막 낚시해서 잡아오는. 아 아버지가 어부셔? 아니 배를. 아 아버지가 배가 있어? 아차차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야 너? 취했다. 아니 왜 배인? 아 그냥 낚시배. 아 불법 어선이셔? 응. 근데 왜? 낚시배를 그러니까 낚시를 좋아하셔서. 어. 낚시배를 그냥 하나 그 작은 거. 그래 아유 그래 작은 거. 어 그래. 그거를 이제 갖고 나 아빠랑 같이 낚시 갔었거든. 그래. 가지고 막 그 막 옷 조끼 이런 거 입고 안전한 거 그냥 막 보트 아빠 운전하시면서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운전하는 보트야? 이렇게 운전해서 가가지고 이제 낚시 하고. 흰색? 흰색. 그래서 이게 문 열면은 밑에 낚시 그 물고기 모아. 아버지가 보트 탈 때 출발하기 전에 막 이거 하시죠? 그게 뭐야? 이거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톡. 자동차처럼 키 눌러. 그렇지. 그렇지. 하죠, 이걸로. 어허, 아버지가 또 진짜 재밌어. 근데 낚시도 진짜 배워보고 싶긴 했는데 내가 물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나도 물고기 안 좋아해. 아, 그치. 아, 회 안 좋아해? 회 안 좋아해. 아, 날로 먹는 거 안 좋아해. 날로 먹는 거 안 좋아하는구나. 아, 너도 오늘 방송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라. 잘 마시고. 아, 그럼 내가 어떻게 안 날로 구워 먹는 거지? 지금처럼 해. 제안 잘하는데. 진짜? 그리고 뭐 술 지금, 이거 다 먹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네. 아, 지금 근데 조금 텐션 올랐어. 그래, 요 정도로 유지하면 돼. 근데 유지가 안 돼. 안 되면 걱정하지 마, 내가 잡아줄게. 아 진짜? 알았어. 만약에 오늘 네가 방송에서 사고 친다? 내 잘못이야. 아 진짜? 당연하지. 고마워. 내 방송이잖아. 약속은 못해.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럼 왜 입만 구야? 왜 말로만 해? 그럼 말로만 하지 어떻게? 이걸 해야지 진짜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 하는 뱉은 말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의미가 왜 없어? 그럼 애기들한테 이거 약속이라고 왜 가르쳐주는 건데? 이러면 어른들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속여 먹는 거야 애들. 그럼 안 돼. 알았어. 빨리 약속해. 지켜줄게. 도전. 지켜줄게. 너 스킨십 좋아하니? 스킨십 좋아해? 스킨십? 스킨십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 그래? 그럼 너 무릎 위에 내가 올라가도 돼? 왜? 나 스킨십 좋아한다 그래서. 무거울 것 같아. 안 무겁게 살짝 올라가 있어. 그런 무거운 스킨십은 좀 그래. 40kg 되면 생각해. 그러면 반대로 네가 내 위로 올라오겠다 막 이런 느낌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아니, 아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노골적인 건 난 싫어. 난 싫어. 감동. 나는 레이디 퍼스트라고 생각해. 알았어, 알았어. 아 방금 화났어? 어? 아니? 화났어? 아니. 서운하지. 평소에 뭐 할 때 화가 제일 많이 나? 그래 너를 좀 파악을 해보자. 평소에 난 이건 못 참는다. 뭐 부리를 보면 못 참는다. 뭐 이런 거나 이런 거 보면 진짜 화나. 뭐. 뭐 당연히 이제 어르신들 공격 안 하는 거나 막 막무가내로 하고 막. 버릇 없는 거 진짜 싫어하지. 아, 맞지. 제대로 배워. 못 참지. 난 진짜 그런 거 약간 좀 원래 꿈이 경찰이었어가지고 그런 걸 진짜 못 봐. 근데 꿈이 경찰이었는데 안전벨트는 왜 이렇게 안 매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긴장해서 그렇다고. 아유 그거는 그 면제부가 안 되죠. 긴장해서 뭐 사람 죽이게요? 안 돼요. 불법은 불법이에요. 아니야 나 원래 잘 매 진짜.
진짜요? 응, 당연하지. 안전벨트 생명벨트예요, 여러분. 안경 안전벨트도 꼭 내줘야 돼요. 오, 잡았다. 오, 나이스 샷. 안전벨트 매는 한번 해, 시뮬레이션 해봐. 다시 해봐. 할 줄 안 해. 당연하지. 왜냐면 평소에 안전벨트 안 매는 애들이 이걸 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떻게 안 돼? 이거 뺀다. 어머. 뭔지 알지? 아, 벨트 그 홀더 있잖아. 대박. 아, 난 진짜 그것도 좀 그래. 남친 있어? 나? 언니 없어. 없어요. 언니 왜 남친 있네 그래? 누가? 저 영티어가. 갑자기? 나 남친 없는데. 안주가 왔으면 좋겠다. 어, 귀엽다. 응? 지금 귀여워. 진짜? 어. 아, 지금 뭐 앞머리도 막 약간 이상하고. 영정당한 탱글 다이 같다, 지금. 영정당한? 아, 영정당에서 멘붕 온 탱글 다이 같다. 아, 진짜? 어. 나 냉장고에서 맥주 하나 갖다 줄 수 있어? 응, 당연하지. 한번 기다려. 아, 예의가 참 바르구나. 역시 어른한테 잘하네요. 맥주 이렇게 많아. 어른한테 잘하네요. 너도 보면 나이 어린 애들한테 약간 꼰대냐? 아니, 나 절대. 나는 오히려 어린 친구들이랑 그냥 막 반말하라 그러고, 나 그런 거 막 없어. 근데 대신에 이제 사람 봐가면서 반말하라고 하지. 얘가 좀 착한 애다 그러면은, 반말해도 돼. 진짜 그냥 이름 불러도 돼. 나보다 어려도. 오, 진짜? 무슨, 근데 너무 그거는 약간 유교적인 부분이잖아. 아. 외국에서는 다 반말하고 지내잖아. 난 그렇게 생각해. 그게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이어야지 있고 나이를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막 대우해주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나이값을 또 해야 된다 이런 거지? 응? 나이값이라기보다는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 사람으로서 대한다 이 뜻이지. 좋아. 선비야? 아니 그러면 제주도 오기 전에 뭐 했니? 서울에서는? 서울에서 뭐 했냐고? 공부했어. 경찰공무원. 아 진짜 경찰공무원 준비했어? 진짜. 그러면 그 미란다의 원칙 이런 거 해봐. 미란다의 원칙? 갑자기? 당신은 법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하나 뭐였지? 이래서 떨어졌나 보다. 당신은 변명의 여지가 있으며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맞아. 당신은 그래요. 인사합시다 여러분들. 제주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이 이제 3일차지요. 내일도 열심히 해봅시다. 내일 모레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아이고리 코코님 감사합니다. 쿠쿠. 쿤해글비님이 별풍선 517개를 선물했습니다. 형님 퇴사 기념으로 풍쏩니다. 왜 오늘 회사 그만뒀어? 그래 X같은 회사 그만둬라. 네 회사 쿤 검은색 별 준순아님이 별풍선 500개를 선물했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어 글비야. 이제 회사 막 그 거지 같은 회사. 야, 너 같은 인재 놓친 회사는 미래도 없어 됐어. 잘했어. 너는 뭐 성형 어디 했어? 성형? 갑자기? 나는 성형을 그러니까. 눈을 찝었어. 찝었고. 그러니까 눈을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지금 1년 안 됐을걸? 왜냐면 눈이 한쪽이 자꾸 사라져가지고 쌍꺼풀이. 나 이제 그만 웃을 것 같아. 어지러워. 어지러워? 살짝 어지러운데? 그래. 좀 이따 먹을 거 오면 먹어. 그러니까. 이런 자제하는 모습도 좋다. 왜 이렇게 성형 얘기 나오니까 어지러워? 말할 때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하체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하체 전환을 해야 되는데. 나 진짜 아니야. 어지러워. 죽을 뻔했다. 미안해. 이런 거. 나 힘 세지? 미안. 응? 나 진짜 힘이 세가지고 아니야. 살짝 밀어도. 뭐 하는 거야. 네가 민다고 내가 밀리겠냐. 진짜? 왔다. 왔다시? 왔다. 내가 봐줄게. 여자가 나가면 좀 그렇지. 저 아직 안 취했어요. 저 취한 것 같으면 꼭 말해줘야 돼요. 맞죠?
여성아 술을 착착 처먹어 이렇게 말 아 착착 먹어 이렇게 말해줘야 돼. 자리를 좀 마련해 볼까? 여기는 배달 맞네 여러분들. 사장님이 직접 자동차로 배달 오네요. 와, 생각해보니까 네. 저기 하나 더 가져올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두 분은 시도 하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누나 아름다우시네요. 고맙습니다. 좀 넓게 쓰기 위해서 조금 여기 있는 쓸데없는 거 좀 치울까? 네. 그렇지. 그렇지. 어, 그건 또 너. 이렇게. 풍계라 그런 좀. 풍계라 제발 그런 시부에 무슨 뭐 옷다리 좀 학고스러운 채팅 좀 안 하면 안 되냐? 키류 형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온 거임? 좀 그런 것 좀 안 하면 안 되냐? 형 뭐 시부에 내 형 옷다리냐? 제발 아무리 채팅 없어도 좀 그런 건 좀 열혈로서 자제해 주라. 니네끼리 카톡 하던가 텔레그램을 하세요. 아 참 저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다 자기들끼리. 맛있겠다. 미쳤다 진짜. 뭐 킹크랩 없어 지금? 어 아니야 저 사고 있어. 진짜? 아 열혈되면 여러분들 해야지요.